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윤석열 독재 정권에 대한 투항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 몸이나 다름없던 이재명, 송영길 연대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발언 배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역이죠. 당사자인데, 얼마 전에는 KBS에 나와가지고, KBS가 판을 깔아줬으니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검찰을 또 맹비난하더니 오늘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선언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을 놓고 이거 항복무사 아니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네요. 속셈이 뭘까요? 송영길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도 많이 쓰고, 이재명은 뭐 대장동부터 뭐 성남 FC부터 수많은 범죄에 가담돼 있고, 또 그런 이재명을 도와준 게또 송영길이거든요. 그렇죠. 인천 계양을 지역구도 주고, 지역구를 주는 사람이 누가 그 있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되는 민주당 텃밭을 주고, 자기는 떨어질 거 알면서 서울시장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만 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재명 너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불체포 특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나름대로 또 꼼수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잘하면 구속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여러 꼼수 끝에 불체포 특권 안 하겠다 했는데, 송영길이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니까요. 지금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부터 이건 증거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성만하고 또그 누구죠? 윤관서 윤관서. 그 사람들도 불체포 특권 다 부결됐거든요. 포기시키고 재미는 다 보고 특권은 누리고 그렇죠. 지금 포기한다고 누리고 그랬단 말이야. 본인은 포기한다고 싹 그러니까 빠지고. 송영길은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증거는 다 갖고 있는데 빨리 또 수사를 또안 해요. 프랑스에서 또 겨드러 왔잖아요. 겨드러 왔는데 검찰에서 안 부르는 것처럼 또 불안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요. 검찰의 민원 중에서 제일 큰 민원이 뭐냐면 빨리 불러달라. 나 죽겠다. 검찰 수사 그 참고인들 뭐 가보면은 그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제발 나좀 수사 좀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송영길은 얼마나 자기가 돈봉투부터 여러 가지 많겠어요. 또 다른 범죄도 또 있을 거예요. 혹시 그것도 아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목사연 거기서 그돈 컨설팅비도 1억 빼돌리고 한원 거, 뭐 그렇죠. 대납했다는 것도 나오고 밥값도 거기서 다 대납했다는 게 그렇죠. 촥촥촥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요전에 뭐 KBS에서 판가루 가져가지고 온갖 그 거친 말은 다 했던데, 지금은 송영길이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뭐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극히 화가 났다는 뜻이고, 송영길 머지않아서 저는 거의 어디 병원에 입원할 것 같아요. 어디 정신병원이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만큼 떳떳하면은 나 처벌받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이재명에 대한 또 배신감, 분노 이런 거 있죠. 이재명도 그렇잖아요. 계속 국회 불체포특권 하려고 방탄국회 열고, 또이 여름에 방탄복 몇겹 껴입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재명이가 보세요. 그렇죠. 두보시에 나오는 속대발광 욕대규 소리 지르고 옷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 불체포특권 거기 행사 안할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이가 극도의 배신감, 야 같이 도둑질 해놓고 너만 살려고 그래? 뭐 이런 심리죠. 송영길도 송영길이지만 송영길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돈봉투 받은 의원 20명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6천만 원. 그렇죠.
여기에 네. 300만 원씩 20명 네. 네. 또 더 왔을지도 모르죠. 다른 네. 루트를 통해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에서 네. 지금 그 특정을 해가지고 네. 아주 철저하게 지금 동선까지 파악해서 네. 이제 조만간 네. 소환 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경중에 따라서 네. 그럴 건데 그러면은 다 죽이냐? 너만 살고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이 자기 계보 네. 원들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가 친한 원들 이거 다 죽이게 생긴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 봉투를 한 20여 명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재명 너만 빠져나가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이재명은 욕 얻어먹게 생겼어요. 예. 역시 그 재수의 딜레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딜레마죠. 예. 결국에 가면은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아요. 송영길이는 이제 끝까지 버텨서 구체포 특권 후에 군림하면은 그래도 둘 다 살아날 수도 있는데. 예. 예? 재판 그러니까요.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가 먼저 불어가지고 내가 다 죽게 생겼어 이런 어떻게 보면 불만이라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저는 예. 그 김은경 혁신이 네. 이재명 아바타 혁신이라고 네. 합니다만은 어쨌든 첫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거 뭐 7명 중에 대부분이 다 친명들이고 네. 친명 1세가 아닙니까? 네. 첫 그 의제로 네. 돈봉투 사건을 조사를 하겠다. 진상조사. 이재명도 못 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들 어떻게 무슨 네. 수사권도 없는데 하느냐. 네. 근데 이걸 탁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송영길이가 이거 차도살인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죠. 송영길을 이 계보원들을 희생양 삼아갖고 이거 치면서 그렇죠. 결국은 비명들, 네. 친문들 그냥 싹 학살을 하려는 그 술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수도 있죠. 지금 혁신이가 김은경 혁신이가 뭐 쪼다 혁신이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친 이재명 개만 지금 다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거를 알 수 없는데 거기에 김남국 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천 룰이라든지 중요한 게 많거든요. 아 혁신의 가장 네. 일본은 네.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쳐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어떻게 한다든지. 사법 리스크 이걸 그렇죠. 조사를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봉투 사건을 먼저 조사한다. 그건 이거 송영길 죽이거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권을 강제 수사권을 갖고도 지금 날짜가 시간이 걸리는 게 이 수사권인데 네. 혁신이가 돈봉투 사건 어떻게 조사를 해요? 네. 네. 조사할 수가 없죠. 혁신이가 네.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만화하는 건데 송영길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 희생양 삼을 수가 그렇죠. 있죠. 이재명으로서는 네. 이 친명부터 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은 그 돈봉투 받았잖아. 하고 네. 이제 그걸 명분 딱 네. 삼아갖고 쇄신이다 계획이다 해갖고 그렇죠. 비명들 그냥 자기한테 평소 쓴소리 하는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네. 윤영찬이다 뭐 조홍천이다 싹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김은경 혁신이가 들고 나온 게 기득권 탑하더라고요. 네. 기득권. 네. 기득권이라는 게 결국은 현역 의원이 기득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금 친명이든 비명이든 다 지금 떨떠름해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돈봉투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김남국도 그렇고 사건 사고 현역 의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친명보다 비이재명 그쪽을 지금 예,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은 이 집안에 절단나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재명이가 나는 감옥 가더라도 끝까지 당권을 움켜쥐고 끝까지 가겠다. 네. 이런 전략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재명하고 송영길 간에 이제 뭐 갈라서기를 하던 네.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총질을 하던 그건 그쪽의 문제입니다만은 네. 이재명이는 불체포 특권 포기 탁 네. 해갖고 어떻게 네. 보면은 전국의 주도권을 좀 잡은 셈이에요. 네. 네. 뭐 이원석 검찰총장과 네. 한동훈 장관이 좀 수세로 네. 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7월부터 네. 8월 중순까지 네. 회기를 열지 않겠다. 네. 국회 임시국회 네. 네. 그동안은 3일째까지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네. 이 방탄국회를 했는데 네. 이때는 또 휴가 기간 아닙니까? 예. 또 의원들이 다 외유 가야 하는데 그때 열어놓으면 욕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비핵이니까 예. 그때 한번 당신들 예. 체포 동의안을 내든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해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한 것 아닙니까? 예, 7월이 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과
이재명이 진검 승부를 겨루하는 그런 그렇죠. 달이라고 봐야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뭐 정치적 승부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뭐 궁여지책이라고 봐야죠. 지금 뭐 혁신위도 뜨고 또 이낙연도 또 며칠 있으면 들어와요. 이번 주말에 24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해요. 예? 술렁술렁해요. 이 와중에 부채포 특권만 그 뒤에 숨어서 한다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방탄복을 껴입다 보니까 이게 더워서 아마 이재명은 온몸이 지금 이 땀띠가 범벅이 되고, 요새 예. 더위도 좀 일찍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온몸이 사타구니가 아마 헐었을 겁니다. 이 더운데 방탄복에다가 그 방한복까지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지금 검찰이 체포영장을 국회로 바로 넘기기는 그건 수사 또 진척 상황에 또 그러니까요. 다르거든요. 예. 검찰로서는 검찰의 수사 그렇죠. 스케줄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백현동도 그렇고 성남 그 호텔도 있고 여러 정자동. 가지가 예. 그 체포 동의안을 보낼 정도면 완벽히 수사가 끝나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아니면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도 그냥 바로 체포되는 게 아니고 법원 판사 앞에 가요. 영장실질심사 받아가는 거. 영장실질심사를 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도 기각돼버렸잖아요.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근데 판사가 볼 때, 야, 그거 국회의원이 뭐 도망가겠냐? 그래서 기각해버렸어요. 증거도 다 예, 확보됐는데. 증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중, 삼중으로 특혜를 입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 구속 실질심사 가면은 놓고서 그러는데 국회의원 이런 놈들은 설마 도망가겠어? 예. 최강욱이 보세요. 그러니까 기각 대법원에서 나서는 그냥 깔고 거예요. 뭉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부체포 특권을 진작 포기해야 되는데 겁쟁이 중에서 상겁쟁이죠.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제가 아는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겁쟁입니다. 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예? 그렇죠. 지발의 저리거든. 예. 사실은 나쁜 짓안 하고 돈 도둑질 안 했으면 떳떳하게 이렇듯 배팅해도 됩니다. 예. 판사도 섣부르게 구속 못 시킵니다. 야당 대표인데.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이가 하도 말 바꾸기를 잘하니까 체포 동의안 내가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했더니 뭐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체포 동의안이 딱 오고 또 검찰이 다 비장의 카드를 히든 카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는 백현동이라든가 정자동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쌍방울 불법선거 결정적 스모킹 건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장동이라든가 성남 FC 유리야 이것은 뭐 확실하잖아요.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체포동의안 내더라도 내지도 못하려냐 내더라도 이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지금 이원석 한동훈 우리나라 최고 그럼요. 검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히든 카드 딱 나오면 그때 가서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헌법에 있는 걸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의결을 하자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하느냐 수도 이렇게 할 있죠.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이재명은 워낙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 말 가장 바꾸기 자기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죠.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그 대표 기조연설할 때 한동훈이가 부채포 특권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이 그거 듣고 웃었거든요. 아주 네. 그냥 냉소를 냉소를 짓더라고요. 그 짓거든요. 크로스업이 그러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볼 때는 너 니께 네가 넘어갈 수도 있어. 제게 제께 제가 넘어갔어. 넘어갈 수도 있어. 너딱 두고 걸렸어. 봐. 너딱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이가 말 바꾸기에 천재라고 해도 부채포 특권 포기한다는 말을 바꿨다가는 그건 전 국민 초등학생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예. 이거는 뭐 피노키오도 아니고 예? 시대의 사기꾼 취급받아서 초등학생한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소전 아닙니까, 원래가. 그래서 이 7월 중에 이재명의 운명이 판가름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중순 지나고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에 들어가 버리면 계속 국회가 내년까지 사실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바로 총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기국회부터 사실은 총선 전국이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은 네. 비회기 중이라도 이 7월하고 회기가 없는 8월 중순 예. 이 사이에 검찰로서도 승부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그때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안 넘어오면 그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 결의로 네. 우리는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가결하겠다. 뭐 이렇게 결의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방법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재명이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지금 이대로 가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자동적으로 국회로 가서 동의를 그렇죠. 표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국회의 무기명. 권리예요. 그렇죠. 예. 그건 헌법에 44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진짜 거짓말쟁이라도 이것까지 거짓말하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인간이 낯짝이 있지. 예. 벼룩도 뭐 낯짝이, 쪽제비도 그렇죠.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